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쇼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옥스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자막을 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막을 보시고 싶으면 이쪽 상단에 빨간색 점세 개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화면 밑에 자막을 누르시면 저절로 구글에서 자막을 제공하니까 보시고요. 가급적 자막 없이 저와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떠한 움직임을 하겠다는 준비냐면 아래나 위로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장작을 펼때 이렇게 해서 그대로 봐요. 시선을 이렇게 처리를 하죠. 그런데 지금은 뭐 전기톱을 쓴다고 하지만 벌목을 할 때는요. 여기에서 나무를 정면으로 바라다보고 이렇게 벌목을 하는 게 아니라 옆을 보면서 도끼로, 도끼로, 도끼로 그 나무를 계속 치면서 벌목을 합니다. 다그 장면은 연상이 되시죠? 공을 내려다보는 이 동작, 어디서 볼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어드레스, 이건 우리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을 보고 있으니까 전부 하얀색이니까 정말 우리가 공을 칠 때는 오른쪽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위에서 아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떠한 동작에 특화되어 있다고요? 여기서 이런 동작 또는 여기서 이런 동작에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드레스는 백스윙을 위한 어드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백스윙을 위한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위로 번쩍 드는 어드레스에 특화된 백스윙이에요. 그러면 내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위로 드는 것까지 최대한 올려놓고 이 공을 치려고 하니까 선수들은 칠 때는 바로 쳐버리게 되면 공을 위에서 내려 찍을 수밖에 없죠. 왜? 위, 아래 동작이니까. 칠 때는 공의 옆면을 쳐야 되니까 시선을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선의 변화가 주니까 채는 옆 뒤로 떨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공을 옆면을 때리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트랜지션 동작이라고 합니다. 트랜지션은 전환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 동작을 전환이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트랜짓, 환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환승. 환승은 여러분들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엄청 귀찮아요. 그냥 직항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환승을 해야 돼요. 골프 스윙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일단 높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차를 타고 다시 내려오고 싶은데 내려오려면 타 지점으로 가서, 그러니까 여기가 A 지점이라면 B 지점까지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내려오는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게 골프인 거예요. 근데 선수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도 세계 최고 투어에서 뛰고 우리나라 최고의 투어에서 뛰려면 어느 정도는 높이 들거나 최대한 턴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힘을 집중할 수 있는 곳까지 가져다 놓고 약간의 변화를 주는 동작을 취하더라도 거리를 만들어야지 승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예를 듭니다. 오늘은 어떠한 편집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스토리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진짜 명산이 있어요, 명산. 그런데 명산은 봉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A라는 봉우리가 있고 B라는 봉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이쪽이 A 봉우리, 제 머리 뒤쪽 뒤통수 있는 데가 A 봉우리가 있고요. 제 어깨 뒤쪽이 B라는 봉우리가 있어요. 근데 A라는 봉우리를 가야 제일 멋있는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타는 거예요. 그러면 딱그뭐 곤돌라라든지 뭐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올라갔어. 그래서 A 봉우리로 딱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A 봉우리로 쫙 갔어요. 그래서 여기 구경을 했어. 그런데 내려오려고 하니까 내려오는 케이블카 없는 거. 얘는 올라가고 그냥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만 해. 그럼 난 다시 내려간, 원래 있던 자리로 내려가고 싶어.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안내문이 붙어 있냐면 A 봉우리에서는 그 내려가는 케이블카 탈수 없으니 B 봉우리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환승을 하셔야 돼요. 전환이 아니고 트랜짓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 그럼 그로 가지. 가려고 봤더니 천길 낭떠러지가 보이는 구름다리를 건너가야 돼. 밑에도 뻥뻥 뚫려가지고 막 흔들리는 그런 구름다리를 A에서 B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데 막 거기서 온갖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발 빠지고 기절하고 막 토하고 막 이런 게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선수들은 이게 하나의 시합 코스예요. 빨리 누가 빨리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와서 내려오느냐 이걸 체크를 하니까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다가 자기가 왔다는 걸 사인을 하고 B지점으로 가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A에서 B로 이동하는 그 구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옥스윙은 왜 어드레스를 굳이 이렇게 해서 위로 들고 뒤로 돌리는 동작과 어떤 환승할 수 있는 동작을 하지도 못하는데 그걸 계속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하면서 힘들게 하면서 계속 여기에서 이러한 스윙을 유도할 수밖에 없느냐. 거기에 신물이 난 거예요. 아주 그냥 질려버린 거죠. 그러면 A라는 봉오리로 가려면 얘는 올라가는 케이블카만 있는데 A에서 B로 환승으로 가면 여기는 제가 내려가 원래는 그 여러분들이 배우는 스윙 속에서는 B에서 내려오는 것만 있었는데 저는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최고의 경치는 못 봐도 중간 정도 레벨에 되는 그 경치라도 봐도 충분히 나는 얼마든지 감흥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케이블카를 하나 만들겠소. 그래서 B 지점에다가 올라가는 케이블카까지 설치를 제가 한 거예요. 그게 옥스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A라는 지점으로 가서 B까지 내려와서 B까지 가는 과정에서 온갖 실수, 뭐 부상, 혼절 이런 걸 갖다가 하는 걸 없애버리고 차라리 아주 편하게 케이블카 타고 그쪽으로 가고 그쪽에서 구경하고 바로 내려올 수 있는 이 스윙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보면 위로 드는 느낌이 아니라 뒤로 드는 거죠. 왜? 잘 보세요. 이제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선수는 백 가고 코킹하고 위로 들어서 최대한 이쪽까지 가요. 그러면 여기서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기 위한 시선도 바뀌면서 내려다 봤으니까 일단 다 들었잖아. 그럼 이제 내려야지. 그럼 내릴 때는 우측을 쳐야 되니까 시선을 그쪽으로 트는 거예요. 그쪽으로 틀 때 체가 이렇게 누워. 왜? 그래야 각도가 맞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팩트. 그쵸? 그러면 이 모양을 역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빠지는 게 아니죠. 아까 왔던 데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얘는 지금 백스윙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와서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이게 아마 거꾸로 리와인드 시키면 나오는 장면일 거예요. 저는 A라는 지점을 없애버렸어요. 왜?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그 위험한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골퍼들이 골프도 포기하고 골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공 확률도 낮아. 아예 복귀를 못하고 막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차라리 편하게 갔다가 좀 덜 보더라도 갔다 오세요 했더니 훨씬 더 만족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아주 그냥 이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동이 있는 거죠. 그게 옥스윙의 스윙의 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들고 치기 위해서 이쪽으로 뒤로 빼주는 이 동작의 위치를 저는 B봉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탑이 A탑이 있고 B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B탑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내려다보는 이 어드레스는 업탑을 올라가는 탑, 저는 업탑, 다운탑이라고 할 거예요. A를 올라가는 탑, 업탑, B를 다운탑이라고 할 거예요. 업탑을 위한 어드레스예요. 근데 옥스윙은 팔꿈치를 붙여서 약간 옆을 봐서 공을 의도적으로 공을 옆을 보게 하죠.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보는 건 아니에요. 살짝 보는 거죠. 얘는 다운탑, 즉 B지점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어드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들었죠? 원래 B탑은 내려오는 것만 있었는데 제가 올라가는 것까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소하지. 왜? 지금까지 나는 케이블카가 A로 올라가서 환승하고 B로 내려오는 거였는데 이거 여기 올라가는 게 또 생겨버렸네? 놀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색한 거야. 그러니까 저거 야 누가 저거 몰래 저거 사업권 따내가지고 저거 만들어가지고 저거 편법으로 저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타보면 너무 편하거든. 그게 옥스윙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붙였죠. 그러니까 저는 백스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릴 일이 하나도 없어. 그냥 뒤로 빼버리는 거예요. 놓고 저 치고 치면 굉장히 간결하게 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다운탑이고 제가 치려고 하는 데는 이 공 옆면이니까 계속 오른손으로 처음에 가서 계속 옆으로 치려고 하는 이런 본능적인 동작으로 공을 때리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엔 옆에만 때리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위로 치려고 하는 옆에, 아래로 치려고 하는 옆에, 공을 옆으로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디봇이 팍팍 파입니까? 선수들이 디봇이 막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건 외지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딱 보고 디봇이 사실 안 놔도 되지만 약간 내려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잔디가 촥촥 떠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옥스윙인 거예요. 근데 아직 제가 여러분께 밝히지 않은 게 있어요. 옥스윙을 하면 처음에는 무조건 들어오나 훅이 나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한테 훅이 나서 죽겠습니다. 그러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제가 엄청나게 무서운 솔루션을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이해를 하십시오. 여러분은 업탑, 즉 A지점에 들어가서 B지점으로 못 내려가기 때문에 난 저기 죽어도 못 가. 난 다시 B로는 못 가니까 나는 A로 다시 내려올 거야. 이렇게 가서 바로 내려오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골프를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예요. 옥스윙은 진짜 위대한 스윙입니다. 여러분들이 잡고 겨드랑이 붙이고 이거는 이상한 스윙이 아니에요. 왜? 가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는 걸 역으로 미리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고 오른손으로 사이드 이런 식으로 쳐주면 항상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던 푸시 드로우를 칠 수가 있어요. 이걸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요즘에 나가는 쇼츠의 보충 설명이에요. 1분으로 풀 수가 없어. 이 얘기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A탑, B탑 그려놓고 업탑, 다운탑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누군가가 따라한다면 저한테서 가져간 거예요. 이건 제가 당연하게 뭐 골프 레슨이 당신 것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근데 왜 사이비라며? 종교라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편하게 치는 게 중요하지. 옥스윙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자유롭게 방향까지 갖고 놀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이병옥 골프랩에서요. 믿고 함께 하십시오. 좋아요, 구독은 덤!